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 자, 이제, 자산 부분까지 했잖아, 그죠? 부채. 이 부분입니다, 그죠? 예, 부채. 부채 하면은, 뭐, 저기 사채잖아, 그죠? 사채. 핵심이 그죠? 사채. 예, 그러면은, 그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그럼 뭐가 있죠? 사채죠, 그죠? 예, 바로 문제 다 했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사채를 발행했다. 예, 이때 했을 때 발행가액을 얼마인가? 얘도 간편 기출 문제네, 그죠? 사채의 발행가액이라는 거는 액면에다가 그죠? 액면에다가 이자율, 그죠? 그죠? 액면 이자에다가 이자율. 연금 현금에서 곱한 이 금액을 더한 거 이거잖아, 그죠? 예. 그러면은 액면이 얼마짜리죠? 10만짜리죠, 그죠? 액면 이자가 10%잖아, 만회잖아, 그죠? 여기다가 곱하기 현가 계수. 지금 문제 보시면은 예 기간이 지금 그죠? 예, 그 기간 3일 기준이네, 그죠? 10%니까, 10, 아, 12%네. 현금에서 0.718. 연금은 2.4018. 예. 71,180원이고, 24,018. 95198. 그죠? 95198이 발행가액이죠.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예. 다음에 2번 문제. 이자 액면가 100만 원짜리다, 그죠? 액면가 100만 원인 사채를 105만 원에 발행했다. 105만 원에 할증 발행했네, 그죠? 그러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5만 원 있다. 그렇잖아, 그죠? 그런데 이때 유예를 삼가한다면은 사채 이자 비용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표시 이자는 유예 10%잖아. 요거. 요게 사채 이자 비용. 10만 5천 원. 그렇죠? 아, 그러면,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건 액면 이자잖아. 12%. 11만 원. 요건 유예 이자. 10만 5천 원. 그렇죠? 다음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10만 있다. 그죠? 그런데 지출이 8만 있었다. 최소 총액 10만 원이라면 보증비 얼마고 물어봤네. 자, 지금 현재 충당금,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10만 원 있는데 지출이 8만 원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 남아 있을까요? 4만 남아 있네. 그죠? 4만 원 남아 있는데 총액치가 15만 원이라면 얼마 더 하면 되죠? 11만 원 하면 되면 되잖아. 15만 원 하니까 4만 있으니까 11만 원 추가하면 되죠. 예, 이게 부채 핵심. 예. 자본. 자본에는 그 자본의 분류. 분류 관계죠. 그죠? 수입 비용. 아, 공사 이익구하는 거. 그죠? 요거는 자본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리하는 거.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죠? 당기순이 생기면은 배당을 하고 적립을 하고 다음 차위 이후시키잖아. 배당과 적립, 그죠? 그것만 아십니다. 수익 공사 이익구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1번.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법을 적용한다. 배당금 수익은 배당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로열티 수익은 발생에 따라 인식하고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은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죠? 제공은 그 시에 출연하실 때 완성 기준이 아니고 뭐죠? 진행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잘못됐네, 그죠? 2번 문제, 공세 입구하는 문제입니다. 1년도, 2년도, 3년도다, 그죠? 자, 발생 공사 원가 있다. 발생이 50만 원이고, 2년도는 60만 원입니다.
92만 원이죠. 그죠? 그리고 추가가 100만 원. 추가 90만 원. 추가 없다, 그죠? 끝났네. 그러면 총 1 나오잖아. 자, 조심할까? 뭐죠? 예. 딱 생각해야 되죠. 뭐죠? 누적. 반드시 우리는 공사는 누적 원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50만 원, 110만 원이죠. 요, 다음 얼마? 202만 원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총공사비는 150만 원. 얼마? 200만 원. 얼마? 202만 원이 되잖아. 그럼 이때 공사 계약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년도부터 이제 공사에 구해볼게요. 네. 1년도 공사에 구합니다. 공사 여기서 빼면 얼마? 150만 원이잖아. 그죠? 총을 150만 원에서 총공사에 분해 실제 50만 원. 그죠? 다음 2년도 공사에 구할게요. 얼마?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인데 총분의 실제. 네, 얼마? 55만 원이요. 누적이니까 빼야죠. 5만 원. 그죠? 정답 5만 원입니다. 1번 답이 있네, 그죠? 예. 다음, 현금 기준과 봐요. 1번 한번 보세요. 현금 수입은 500만 원, 5만 원이고, 지출은 3만 원이다. 그래서 현금 기준 이익은 2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발생 기준으로 전하면 얼마고 묻고 있죠. 이런 문제, 그죠? 그럼 이게 뭐죠?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그죠? 정리하면 되죠, 그죠? 매출 적은 자산이네. 자산이 어떻게 감소가 됐네. 자산 감소는 뭐? 마이너스. 선수 부채입니다. 그죠? 부채가 감소됐네. 그죠? 마이너스. 성업비용 자산이죠. 자산이 어떻게 증가? 플러스. 미지급 부채. 부채가 증가?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2만 3천 원. 알지, 알지, 알지.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2만 3천 원, 마이너스 3만 5천 원. 플러스 1만 5천 원. 그죠? 이거 하면 뭐, 마이너스 2만 원. 뭐야? 채워도 되네? 맞습니까? 뭐, 잘못됐다, 그죠? 채워놓은 이유 없는데, 뭐, 제가 계산 못 잘못했습니까? 현금 기준 이익은 2만 원이고, 제가 계산 자꾸 틀립니다. 여러분들 하세요. 계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그죠? 2만 원 맞죠? 그죠? 자, 매출의 자산입니다. 자산이 만 4천 원 마이너스. 야, 이게 잘못됐네. 그죠? 만 4천 원인데, 그죠? 마이너스 만 4천 원. 이거 잘못됐네. 자, 다시 계산할게요. 그럼 얼마? 마이너스 지금 3만 1천 원, 4만 3천 원이네. 플러스 얼마? 1만 5천 원. 그럼 마이너스 얼마? 2만 8천 원? 마이너스 8천 원? 이상하네. 뭐가 잘못됐지? 그죠? 매출 채권이 자산이 감소 마이너스. 다음, 부채가 감소. 부채 감소인데, 이거 플러스 해야 되지. 반대, 맞죠? 그죠? 부채가 감소됐으니까. 선물 자산이 증가되었네. 플러스. 맞고.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맞고. 이제 맞네. 그죠? 다시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만 6천 원, 플러스 3만 2천 원 하니까 플러스 6천 원이네. 2만 6천 원. 정답. 자, 계산, 제 계산한 거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세요. 예, 자꾸 따라오시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영업활동. 바로 뭐죠? 현금 흐름표 나왔네. 영업활동. 이제,
우리 현금 흐름표도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를 해버립니다. 그죠? 자꾸 말하면은 방법들 갖다 여러 가지 자꾸 분산하는 것보다 모아야죠. 예. 쉽게 말해서 공식 하나 가지고 응용할 수도 해야 되지, 공식을 뭐 10개, 20개 해가지고 문제 풀다 보면 어느 문제 이걸 넣고 이걸 넣다 보면 헷갈리가 안 되겠죠. 그죠? 더군다나 또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자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공식은 적게. 그러니까 저는 공식을 외우지 마시라 그러잖아, 거의 다. 그죠? 꼭 필요한 거 하나 가지고 응용하면 돼, 응용.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응용력은 또 점어서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의 폭이 넓고 깊으니까. 그걸 활용하자 이겁니다. 많은 공식 외워서 한다는 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2번, 영업활동의 현금은 얼마고? 마찬가지죠, 그죠? 영업활동,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자, 보세요. 똑같다, 그죠? 이거. 예. 현금 흐름표니까 이쪽 구하는 거, 이걸 이래 구하는 거잖아, 그죠? 예. 이거 이래 구하는, 이거야. 이렇게. 발생기죠. 얼마? 많으시면 손실이니까. 이랬잖아, 그죠? 예. 매출 채권의 증가, 전세금의 플러스. 미지급이면 감소, 부채 감소니까 플러스. 미지급금의 증가,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요거는 부채잖아, 그죠? 제외, 선거 비용의 감소, 자산의 감소니까 마이너스. 자산의 증가니까 플러스. 주식의 발행이 요거는 재무활동, 제외,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예, 요거 플러스 하니까 9만원, 8만원, 플러스 13만원이고, 마이너스 11만원이고, 플러스 얼마? 11만원. 그죠? 요렇게. 얼마에서 더하니까 이거 나왔습니다. 얼마에 더하니까, 이거 얼마? 마이너스 21만원 해야 이래하면 이거 나오잖아. 그죠? 마이너스 21만원 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이제 수입 비용에서 했고, 이제 변경. 맞습니다. 회계 변경. 예, 한번 보세요. 1번. 기계장치다. 1월 1일에 취득했는데, 2년 후에, 뭐, 바뀌었죠, 그죠? 예, 볼게요. 자,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취득했습니다. 그죠? 취득. 하고, 이게 지금 잔존가치. 내용 연수 있잖아. 취득 원가는 100만원. 원래 잔존가치는 100만원, 10만원이다. 그죠? 내용이 얼마? 4년이네. 이게 이래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죠? 이래 변경됐죠.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보세요. 요게 언제입니까? 1년도 초잖아. 그죠? 초에입니다. 그죠? 일단 보니까 여기에 강산입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빼고 나눠주면 90만 나누니까 22만 5천 원 나오죠. 예. 강산입이 1년에.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지나버렸네. 2년 지났으니까 2년이 45만 원. 이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지도원가. 이게 얼마? 55만 원 되겠네, 그죠? 잔존가치는 10만 원이 얼마? 25만 원 받겠다. 내용에서는 4년이 5년 받기, 이게 5년 받겠답니다. 5년. 5년 받기, 2년 지났잖아. 3년. 그죠? 그럼 빼고 나눠주니까 10만 원 나오겠네. 그죠? 예. 포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강산 얼마고? 그죠? 아하. 요게, 방법이, 요거는 무슨 법? 정액법에서, 요게 무슨 법? 연수학계법 한번 들어갔네, 그죠? 요걸 했다면, 정액법이야. 정액법이면 10만 원 맞죠? 빼고 나면 10만 원 맞는데, 연수학계법이니까 보세요.
55만원에서 마이너스 25만원 빼고 곱하기 3년이니까 6이잖아. 6분의 3. 그죠? 2분의 1이니까 얼마? 15만원. 그렇죠? 맞네. 정답. 1번 답입니다. 그래. 다음, 오류 수정 문제. 예, 기말 잉여금 2002년도 기말의 재고 자산이 12,000원이 과소됐답니다. 2003년도에 기말 재고 자산이 9,000원이 과소됐답니다. 과대. 그럼 기말 잉여금 의뢰된 노인은 기말과 기말 잉여금은 같다. 같다. 우리가 기본서 할 때 공부했잖아. 뭐 답이 공짜잖아, 그죠? 공짜. 이런 거 공짜. 이걸 뭐 계산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같다. 바로 답이 나와버리죠, 그죠? 1번. 기말 재고 자산이 2002년도에, 기말 재고 자산이 2년도에 750원이 작아졌다. 이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당기 순이익이, 이때 이익이 순이익이 3,800원과 2,700원이었답니다. 이때 2년도, 이건 오류가 없었고 그러면은 오류 수정하여 이선 당기 순이익 이거 얼마고 물어봤네. 이때 정확한 이익 얼마고 보세요. 요 기말에 750원은 소가 되잖아, 그죠? 소가 되고 넘어가면 뭐가 되죠? 750원 대가 되잖아, 그죠? 그럼 750 기말이 컸다는 것은 이익도 큰 거죠. 750 커지는 게 이거잖아. 그러면 정확한 건 얼마 빼야지? 1950원, 그죠? 2번 답. 네. 아시죠? 네. 다음 이제 요 부분 들어왔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예. 1번. 예,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제가 이번 강의는 어느 정도 좀 이래,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 상대로 한다 그랬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 귀에 쏙쏙 잘 들어올 겁니다. 그죠? 아, 다시 이제 기억이 되사라지고.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분들은, 뭐, 강의가 혼자 하네,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아마. 그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강의는, 2023년도 강의는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을 한해서 그 말하면 기출 문제 요약 정리해 드렸던 겁니다. 지난 강의가. 그럼 오늘은 다시 또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고. 그럼 이걸, 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이 좀 돼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예, 그거 안 돼 있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은 기본서 강의, 2022년도 있죠, 그죠? 우리 주전무에서 한 그 기본서 강의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거 보시고 또 문제풀이 보세요. 문제풀이 보시고 또 특강도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답도 해설도 있습니다. 기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만 내면은 여러분들만 조금 부지런 맞다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무료로. 예, 물론 이제 보시면서 눈으로, 해결을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실 때 필요하면 교재는 그거 보시면 주전무에서 그게, 연락이 있습니다. 하면은 바로 교재는 구입해서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교재 뭐 몇 권 해야 돈 얼마 안 됩니다. 예. 아시죠? 뭐 한 권에 해야 뭐 한 만 원, 2만 원 하는데. 교재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은 되신 분들이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리는 거고 다시 한번 총 정리해드리는 과정이지 어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마무리한 특강은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특강 그거는 뭐 주정부에서 한번 공지를 한번 띄울 겁니다. 그래 아시고 자. 보세요.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1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에서 보면은, 유동비율 분석, 부채비율 분석,
총자산 이익률, 내수채권 회전율, 저해준, 이거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바로 1번 들어볼게요. 매출과 얼마고 물어봤죠? 일단 매출과 물으면 우리는 항상 여기, 키이겠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지금 기초재고자산은 90만 원이라 주어졌네. 딱 주어졌고, 다른 말은 없다, 그죠? 자, 이제. 유동비율은 200%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주어진 조건이죠. 유동비율이라는 거는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이다. 그죠? 이렇게. 이게 몇 프로냐? 200%다. 돼 있잖아. 그러면 유동부채 나와 있네? 100만원 나와 있네? 이걸 얼마? 200만원 말이잖아. 그죠? 그죠? 다음에 또, 재고자산 회전율이 4회다 그랬네요. 그죠? 자, 보세요.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이걸 해도 됩니다. 기초와 기말의 재고자산 회전율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요거 두 개 평균, 요거 두 개 평균 가지고, 요 원가에 나눠버리면은, 요게 내 4가 나온다. 이 말이잖아. 요게 재고자산 회전율입니다. 그죠? 기초, 기말의 평균을, 원가 몇천원 나눠버리 여기 4가 나왔다 이 말이죠.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모르죠? 예, 그거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 4, 일단 4가 나왔다, 그죠? 그러면은 자, 한번 찾아볼게 봅시다. 유동비율은 200%고 유동부채는 100%다. 자, 볼게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한번 정해봅시다. 자, 자산에서 유동자산과, 예, 유동자산과 당자산 있죠, 그죠? 예, 있다, 그죠? 이, 현, 예, 추, 외, 상, 건,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있잖아, 그죠? 예, 보세요. 이어서 유동자산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유동자산. 그 유동자산이구만. 유동자산이 얼마? 나왔잖아. 이게 200만 원, 이거 200만 원. 응? 200만 원이고. 또 있죠? 당좌 자산이 90만 원. 이게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이거 얼마? 110만 원이잖아. 그죠? 유동 자산이 200만 원이고, 당좌 자산이 90만 원이면 요거는 110만 원이잖아. 맞죠? 그죠? 요게 기말 재고자산 요거잖아. 그 요거 두 개 평균 얼마? 100만 원이죠? 얼마에서 100만 원? 4 나오지, 얼마? 400만 원이야. 그죠? 400만 원. 맞네, 그죠? 다음에, 유동비율은 200%다. 예, 이것도 200%네. 여기 갖고 이제 이렇게 해줘야 했어요. 보세요. 유동비율은 200%라 그랬습니다. 200%고, 부채비율은 100%다. 아, 부채비율도 나왔네. 부채비율은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 요게 몇 프로냐? 100%. 그죠? 100%다. 다음 거래 중에 유동비율과 부채비율 동시에 감소시키는 거. 간편 기출 문제입니다. 이걸 동시에 감소시킨다. 자, 일단은 200%, 100% 했으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할게요. 2, 4다 할게요. 요거는. 뭐, 4분의 4에도 되고,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100%니까. 그렇죠? 200%에 제가 일어났으면 2분의 4. 요거는 4분의 4 했습니다. 자, 빼버리고, 봅시다.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랬습니다. 1번. 현금 들어왔죠? 그죠? 1원. 매출 채권 1원.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에는 변동 없다. 2번. 선거보험료를 1년분 납부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것도 관계없고. 3번, 매입 채무 현금 지급 그랬습니다. 매입 채무의 현금 지급.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입니다.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됐네.
부채의 감소. 그죠? 그러면은 요게 얼마가 되죠? 1분의 3, 이 증가되잖아. 증가돼 버렸네. 이거는 감소되네. 그죠? 4분의 3, 감소. 이거 둘 다 뭐 해야 되죠? 감소되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건 아니네. 이건 답이 아니다. 그죠? 다음에 장기 차입금의 현금 상황 그렸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현금 상황 그랬죠. 이런 식. 이거는 부채잖아. 부채가 감소. 자산의 감소. 보세요. 장기 차입금은 고정부채, 비유동부채잖아. 그럼 얘는 안 들어가죠? 유동부채니까. 부채는 들어가잖아. 부채 속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으니까. 그죠? 부채는 부채인데 유동부채는 아니다.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2분의 4가 2분의 3으로 바뀌니까 감소가 되는 거고, 4분의 4가 4분의 3이 되니까 감소가 되는 거고, 이게 정답이네. 그죠? 상품의 외상 매입입니다.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이거는 자산의 증가, 이건 유동자산 들어가네. 그죠? 예. 이 유동 들어가잖아. 증가. 부채의 증가. 유동부채 증가. 어떻게 되죠? 2분의 4가 3분의 5가 되니까 이거는 감소가 되네. 4분의 4분의 증가 되네. 그죠? 답이 아니죠. 그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주당이익 구하는 거. 주당이익 한번 해볼까요? 비율을 보세요. 주당이익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주당이익이라는 거는 1주당 이익을 말하잖아. 그죠? 1주당 이익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당기 순이익을 주유소로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다? 이 주유소는 무슨 주유소다? 보통 주유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뺀다. 이거 알고 있죠? 그죠? 이게 주당이에요. 보통주만 하니까. 예, 그래서 기초의 보통주유소가 15,000주가 있었다. 우선주 주유소는 난주 제외하고 4월 1일에 발행했네. 그죠? 유상증자 발행했습니다. 몇 주? 6,000주. 9월 1일 날 무상증자를 했네. 9,000주. 알죠? 700주네. 다음에 11월 1일 날 자유주식은 취득한 거다. 그죠? 취득했습니다. 1,200주. 그리고 12월 말에, 자, 여기에 지금 당기 순이익이 얼마냐? 1,500만 원 있고, 그리고 우선주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거기에 배당률이 10%네, 그죠? 우선주 배당금 500만 원 되겠네. 그럼 보증금이 나와주면 되잖아. 그죠? 요수지수. 계산. 그렇죠? 자, 보세요. 15,000주에 발행은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잖아요. 요거는 기초 시즌으로 간주한다. 요거는 월할 계산. 요렇게 계산해야 되죠. 10분의 9. 요거는 10분의 2. 200주는 마이너스. 10분의 9 하면 몇 주죠? 4,500주 플러스. 더하고 빼고. 알겠죠? 15,000에다가 4,000에 지나면 2만주 나오네. 그러니까 500. 네, 정답 500. 404번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잖아. 그죠? 여기 끝났어.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는 다음 시간에 요거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잠시 부탁할게요. 예.